그랜드 스타리스 차량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동이 안 걸려서 스타트 모터 교환을 시켰거든요. 근데 현상이 웃겨요. 지금 시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소리. 네, 지금 걸리네요. 이게 희한한 게 스타트 모터. 이상하다. 변속 레버를 앞뒤로 막 움직인 다음에 파킹해놓고 걸면은 안 걸려요. 걸리네. 또 걸리네. 안 걸려야 되는데 안 걸려요. 띡띡 소리는 나거든요. 세르모다 교환한 지 얼마 안 됐고 변속 레버가 앞뒤로 움직이면은 시동 걸려버렸네. 원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선도 보시면은 여기 이내비스 스위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내비스 스위치가 없는 타입이에요. 내장형이거든요. 컴포넌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없는 타입이에요. 대선도랑 좀 틀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내비스 스위치 있잖아요. 미션 안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 이내비스 스위치거든요. 고장 코드도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 고장 코드 떴잖아요, 그죠? 근데 저차 같은 경우는 고장 코드도 안 뜨고 시동만 안 걸렸던 거기 때문에 셀렉트 레버를 앞뒤로 이렇게 움직인 거는 우연의 일치인가요? 참 희한하네요. 이그니션 스위치 주문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바꿔보고요. 아, 근데 궁금한 게 과연 진짜 다른 게 문제 있는 건지 아니면은 신품이 문제 있는 건지. 신품은 이상 있을 확률이 적어요. 교환은 쉽습니다. 십자 필수만 푸시면 되거든요. 소켓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켓 플러그 뺄 때 키가 좀 키 온에다 놔두셔야 됩니다. 키 온에다 놔둬야지만이 키 온에다 놔둬야지만이 소켓이 빠집니다. 참고해 주세요. 키 소켓 교환하고 셀렉터 레버 움직이고 피에다 놓고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잘 걸리는데요. 이상하게 중립에서는 잘 안 걸려요. 중립이요. 아, 또 안 걸리네요. 아, 피는 잘 걸리는데, 아, 그래도 안 걸려요. 살짝 걸립니다. 스타트 모터 뜯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모터는 탈거를 했습니다. 요게 고품이었고요. 요게 신품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택배하시는 분이라 이건 제재 제품이에요. 여기 기어가 지금 나갔습니다. 나갔고 휘휘 돌았던 거거든요. 이거 이상 없고요. 지금 의심이 가는 부분은 요 마그네틱이에요. 요거는 순정품이고 요건 적인데 일단 풀러서 요것만 한번 교환하고 조립해서 과연 진짜로 세르모다가 신품 시동 모터가 이상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불량 났어요 그럼 바꿔줬는데 지금은 영수증이랑 작업 내역서를 가지고 현대 블루엔드 가야지만 보증이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히 뭐가 나쁜지 알아야 되니까 일단 요거 분해해서 요거를 바꿔볼 겁니다. 바꾸면 아마 AS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원인은 찾아야 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러면은 릴레이 달아줄 거예요. 예전 차들 시동 걸어갖고 이쪽으로 전기가 조금 들어가게 되면은 틱틱하고 말거든요. 약하면은 거기다가 릴레이 배터리 선을 직접 연결해 줘가지고 릴레이 달아줘갖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했는데도 만약 그런다 그러면은 릴레이를 설치할 겁니다. 지금 마그네틱만 옮겼습니다. 한번 조립해서 증상이 똑같은지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마그네트는 이상이 없었던 거거든요. 요 기아만 나빴던 거라 다행히 버리지 않았어요, 제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마그네틱을 일로 이식했습니다. 한번 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전기가 약해서 그런 건지 부품 불량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 14mm 두 개 조립하면 됩니다. 이쪽에서는 배터리 탈거하고요. 이쪽에서
아트 탈거 하면 좀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 안에서 12mm 플러즈고 잭 꼽아주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조립하겠습니다. 스타트 모터 조립은 마무리 했습니다. 배터리 조립했고요. 시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마그네틱 교환하고 이상은 없습니다. 아, 10분 불량이네요. 여러 번 해봤는데 틀려요. 아까는 틱틱 그랬잖아요, 그죠? 아, 참 이런 경우도 있네요. 아, 마그네틱 교환하고 시동 잘 걸리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잖아요. 며칠 타보고 2-3일 정도 타보고 현상이 재현 안 되면은 부품점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부품 A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카센터 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상황인데요. 기아나 블루엔지 같은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발전기라든가 스타팅 모터 그리고 모든 부품을 교환하게 되면은 여기 써 있습니다. 부품을 장착하고 1년 또는 주행 거리가 2만 킬로 미만 써 있고요. 소모성 부품은 또 6개월에 주행 거리 만 킬로 써 있습니다. 아주 작게끔 써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부품점이랑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스타팅 모터를 교환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냐 물어보니까는 똑같습니다. 작업 내역서랑 부품 영수증 가지고 블루엔지 갖고 일단 입증을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게 입증되는 것도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다고 말씀하셔서 일단은 이렇게 작업을 했고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말씀드린다고 얘기했거든요. 카센터 하시는 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이런 거예요. 확실하게 부품 불량 맞는데 그런데 신품이 좀 신품 자체가 불량률이 거진 없어요. 저도 그래서 스타팅 모터 같은 경우에도 불량률이 거진 제로입니다. 제로. 저도 처음 겪은 일이라 부품 전에 많이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영수증이랑 작업 내역서를 동봉해서 현대 가서 AS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거 작업하신 분이 저를 보고 온 거지 현대를 보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애로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은 차를 출고했고요. 나중에 또 변동 상황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 제네시스 2011년 차량입니다. 도로 위 잘 안 움직여요. 잠김, 열림. 열림이 잘 안 되거든요. 잠김만 잘 되고 열림이 잘 안 돼요. 요거는 도로가 나빠서 그런 거거든요. 한번 교체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로는 탈거를 했습니다. 탈거한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제일 처음에 이 홈을 여기다가 끼셔야 됩니다. 홈에 끼시고요. 여기다가 탁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버를 이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선 이렇게 쭉 연결해 주시고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요 홈에다 와이어 넣으시고요. 쑥 넣어주시면서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10mm 두 개 살짝만 조여주세요. 떨어지지 않게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 8mm거든요.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8mm 꽉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30T 세 개 조여주세요. 커버 두 개 껴주세요. 외캐치 잭 꼽아주시고요. 넣으면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이렇게 뒤에 거 껴주시고요. 옆에 8mm 있습니다. 8mm 8mm 구멍이 있거든요. 거기다 8mm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8mm 조였고요. 커버 껴주세요. 10mm 다 조여주시고요. 그리고 유리 내려서 10mm 두 개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치는 따로 분리가 되니까 도어 트립에서 요 부분 눌러주시면 빠지거든요. 뺀 상태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빼셔가지고
여기 여기 맞춰갖고 푸실 10mm 두 개 푸시면 돼요. 푸시고 유리 올린 다음에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쪽에다가 테이프로 쫙 감아주세요. 유리 떨어지지 않게 해요. 유리 떨어지면 기스납니다. 유리 안 떨어지게 여기다 테이프 좀 감아주세요. 캡 두 개 끼시고요. 사이드 밀러 가는 배선 이제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문짝 조립하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요것도 껴주세요. 도어 트립은 조립을 했습니다. 배선 쪽 좀 빼주시고요. 제일 키포인트는 이쪽에 피스 하나 있고요. 이쪽에 피스 있습니다. 요 커버가 숨겨져 있거든요. 요거 빼시면은 안에 피스 보입니다. 피스 두 개에요. 두 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 커버 피스 조여주고요. 요 커버 끼시면 돼요. 잘 안 보이거든요. 피스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실지는 채 꼽으시고요. 그냥 넣으시면 쭉 들어갑니다. 빼실 때는 이쪽 눌러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럼 빠지거든요. 뺀 상태에서 윈도 조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 넣고요. 리모컨 갖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잠금, 열림. 잠금, 열림. 잠금, 열림. 잘 되고 있습니다. 도어록이 나빠서 교환해서 정상 잡종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출고하겠습니다. 제가 올린 다른 영상을 보고 싶다면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나올라카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 동영상을 클릭해 주시면은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